내가 해보지 않은 것, 못하는 것에 도전하는 게 새로운 기회 같아요. 18살 때부터 배우를 꿈꾸고 한예종을 거쳐 20주년 기념 공연 지킬앤하이드에서 주연을 맡게 된 배우 김성철. 사춘기, 데스노트, 셰익스피어 인 러브, 몬테크리스토, 올빼미, 지옥2 등 영화, 드라마, 연극, 뮤지컬을 넘나들며 배우로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그는 지난 시간을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. 선택받아야 하는 직업인으로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간절함과 치열함으로 일하기에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더 큰 역할을 맡으면서 더 많이 깨닫고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하며 도전을 하는 것이 그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. 노력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. 배우의 매력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하는 잠재력에서 오는 것 같다며 인물을 어떻게 김성철화할지를 더 고민한다는 배우 김성철. 좋은 쓰임을 받는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닉네임에 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기뻐하는 글을 보면 정말 연기에 진심인 배우라는 게 느껴집니다. 요즘 당신이 치열하게 에너지를 쏟는 일은 무엇인가요? 노력만이 살 길이라는 그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.